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올라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는 전 살림으로 봐요. 두 번째는 교육이야. 교육.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가르치는 나라도 없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애들이 대학교를 가면은 벌써 부모들이 귀찮아해요. 왜 귀찮아하냐면은 애 학비 내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이 결코 싸지 않거든요. 적어도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 애들이 등록.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네 학비 대줄 테니까 너는 뭐만 해? 공부만 해.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교육열은 나쁜 점도 많죠. 항상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교육열은 대한민국이 있게 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교육열이에요. 어쩔 수 없는 교육열. 근데 저는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할 만큼 했다, 이제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기술 배우고, 경제학 배우고, 뭐, 과학 배우고, 이러느냐고 공부를 했지만은, 이제는 전 국민이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똑똑한 애들 뽑아내느냐고 그동안 했는데, 이제는 3만 달러가 올라섰기 때문에, 길이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시면 돼. 300명이 똑같은 길로 달리면은 1등하는 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1등부터 300등까지 될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못 살았을 때 하는 얘기야. 이제는 300명이 있으면 300명이 다 다른 방향으로 달려. 다 다른 방향으로 달려. 그러면 도착하면 다 거기 1등 할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네번한 놈은 네번한 대로 달리고, 세번한 놈은 세번한 놈대로 달리고, 별난 놈은 별난 놈대로 달리고, 삐죽한 놈은 삐죽한 놈대로 달려갖고, 방향을 300가지로 달려서, 거기 가서 다 1등하게 하면 돼. 그래서 이제는 내 아이가 뭘 잘하느냐를 찾아내는 시대로 들어선 거예요. 그냥 국영수 잘한다고 훌륭한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 요것도 이제 교육에 대한 것도, 내가 한 2시간 내지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게 훌륭한 교육이 아니야. 그 아이가 행복한 게 훌륭한 교육이야. 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를 갔다 왔는데, 장성, 그 다음에 보성, 이쪽에 가보면 편백나무들 보면은요, 이게 바로 30년 전, 40년 전에 심어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경제림이 되는 거죠. 참 이렇게 보면 대단하죠? 참 아름다워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 지구가 아름다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가 아름다운 이유는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거는 뭐 때문에 그래? 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누가 다 했느냐면은 지금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 다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25만 원 용돈 주는 거, 이번 3월 달부터 하위 20%는 30만 원 주는 거, 결코 잘하는 게 아니야. 더 줘야 돼. 적어도 50만 원에서 60만 원 줘야 돼.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50만 원에서 60만 원 줘야 돼. 아, 그분들이 한게뭐 있다고? 그분들이 이거 했잖아요. 나무 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손들이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연금을 주냐고? 왜한게 없어요? 정말로 많이 했죠. 이 챙겨주는 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지금 내 나이 50대, 60대, 40대 요 세대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밝게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뭐 오늘은 날씨가 한 13도 그래갖고 어제 봄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갖고 네. 아 제가 지금 토요 특강으로 삼만불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민들이 지금 국민소득이 3만불이 됐고 거기에 대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잠깐 좀 뉴스를 보니까 술집이 다 문을 닫고 음식점이 다 문을 닫는다고 심각하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선진국의 가보면은 밤거리에 그렇게 술집 많은 나라 없어요. 선진국에 어디 밤거리에 그 끝도 없는 룸사롱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퇴근하면 그 집에 가요. 퇴근하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3만불 시대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돈 막 경제가 막 돈이 막 흥청망청 벌어지고 제가 말하는 거는 갑자기 잘 살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너무 빠른 시간에 올라오니까 돈이 막 그냥 생거지로 살다가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생거지로 살다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밤에 그 술집에 보면은 대단해요. 제가 그 캐나다에 본당 신부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캐나다에 그 이민을 가갖고 토론토에 사는데 이 남자애가 아주 명문 대학을 나와갖고 캐나다에 그 항공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매일 저녁마다 집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취직한 지 10개월 됐대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회사에 그렇게 하는데 뭐 연수라든가 뭐또 무슨 뭐 신입 뭐 사원 환영 파티라든가 그런 거안 하고 왜 매일 집에서 퇴근하고 나보다 먼저 왔냐 강의하는 나보다 오후 4시만 되면 왜 집에 와서 매일 앉아있느냐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신입 사원 환영 파티라는 걸 해본 적이 없대요 10개월 동안 그리고 상사들이 축하한다고 저녁 먹으라고 그러자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다 퇴근하면 어딜 가야 되느냐 집에 다 가야 돼 그러니까 밤늦게 집에를 들어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되고 상상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길에 수많은 그 룸사롱 술집이 이제는 다 없어져야 되는 때예요 이게 나라가 경제가 망하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없어져야 돼 그러면 퇴근하면 뭐 하느냐 애들 학교 수업 끝나면 학교 들러가고 애들 태워갖고 집에 와서 음식 차려주고 그 다음에 부모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애들 숙제 도와주는 거예요 숙제하는 거 봐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저녁에 같이 텔레비 보고 같이 숙제 끝나고 나면 같이 자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출근하고 그러면 그들은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휴가를 2주 3주 하면은 가족이 함께 휴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지금 개념이 완전히 가족으로 돌아와야 될 그러한 문화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이 길거리에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음식점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제가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나름대로 선진국에 뭐 강이 많이 가보면은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은 20분, 30분 운전해서 그 식당가가 있는 데를 찾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아, 아무데나 식당이 있어. 아, 아무데나 통닭집이 있고. 이게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제, 이거는. 왜냐하면 구조 조정을 빨리 당하고 직장을 빨리 나오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취직은 안 되고 자기가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을 가지고 그걸 미리 땡겨서 사업에 띄워주는 거죠. 그거 성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으로도 지금 변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대개 북유럽 같은 게 그런 게 아주 잘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구조조정을 빨리 당했다 그러면은 대개 뭐를 하느냐면은 2년 내지 3년 정도 기술학교를 다시 교육을 시켜줘요. 대개 2년 내지 3년 정도를. 내가 대학 졸업하고 한 45, 50살까지 일을 했다면은 끝나고 나면은 통닭집을 차려야 될 게 아니고 식당을 차려야 될 게 아니고 기술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사회 안전망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지금 여러 가지 3만 달러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넘는 숫자의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7나라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개 식민지 국가에서 수탈을 엄청나게 당한 나라 가운데 이렇게 독립을 한 나라 중에 이렇게 안정되게 발전한 나라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멕시코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전역에 치안도 안정이 돼 있고 국민들 교육 수준도 높고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가고 있지만은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책도 못 따라가고 국민도 못 따라가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가 보기엔 앞으로 10년 내지 15년이면 극복하고 넘어가요. 그 극복하고 넘어가면은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지금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사회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또 우리나라가 3만 달러가 넘는 상태에서 이렇게 3만 달러까지 올라온 게 왜 기적적이냐면은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륙하고 연결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반도 국가는 이탈리아가 반도 국가예요. 전 지중해,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 반도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로도 통할 수 있고 대륙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남북한이 딱 갈라진 바람에 대륙으로 못 가잖아요. 북경이 겨우 950km밖에 안 돼요. 북경으로 그 기차가 나 있다면은 8시간 정도면 북경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북경, 뭐 러시아. 그런데 딱 이놈께 막혀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반도 국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섬나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섬나라예요. 섬나라. 이런 섬나라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사일 실험을 116회나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보면은 한국 뉴스 보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 보면 아니 저 나라하고 어떻게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냥 뭐 일본만 날아가는 게 어떨 땐 미국까지 막 날아가는 거 쏴대면은 제가 저기 외국에 가갖고 택시 탈 기회가 있으면은 너 어디서 그러면 나 사우스 코리아 노스에서 왔느냐 사우스에서 왔느냐 반드시 물어봐요. 아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에요. 북한은 전 저기 안 나간 지가 70년이나 돼. 세상 밖으로 안 나간 지가 70년이나 되고 우리는 온 세상에 나가갖고 경제 발전하고 수출입하는데 내가 딱 하면 사우스인 줄 알아야지. 사우스인지 노스인지 그걸 물어보니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우리가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기 김정은은 물어봐도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물어보는 기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김정은은 물어봐요. 그리고 막 6번이나 핵실험을 해대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도 3만 달러까지 올라온 것은 기적이다.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왜 3만 불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드리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퇴근하면은 집에 가야 돼, 이제는. 가족, 뭐든지 가족이 움직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생태마을에 피정 오신 여러분들은 3만 달러에 아주 적합한 생활 양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나는 뭐 가끔 옛날에 그 뭐 본당신부 때 대기업이 옆에 많이 있었어요. 아, 신부님 뭐 어저께 저녁에 술값으로 100만원을 나갔느니 150만원을 나갔느니 뭐 그런 뭐 농담반 진담반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근데 이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술값으로 하룻밤에 150만원을 날린다? 이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가족이 함께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족이 함께 여행 가고 가족이 함께 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저녁마다 집에 들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휴가 2주일, 3주일을 이 가족이랑 어디를 갈 거냐. 1년 내내 고민하고 그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그들의 낙이야. 근데 우리는 매일 밤마다 싸움지면서 술 먹고 들어가니까 가족이랑 어디 갈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바뀌어야 되지만 생활 양식도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도 제가 한 번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자영업과 노동운동과 그 다음에 회사에 이런 게 아주 복잡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이 토요트 강의 막 10만의 이상을 해갖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거와 바깥에 나와서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뭐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장인데 들어서 때려치고 나온다고 그러는 순간 완전히 벌판에 쓰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직장이라는 것이 회사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 안에서 옛날엔 착취의 대상이었지만은 이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돼.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노사 무슨 이렇게 뭐 죽기 아니 뭐 까무러치기까지 가면은 이제 우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제도 자체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 뭐만 배웠어? 1등만 배웠어. 경쟁만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합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뭐? 노동운동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까지 할 필요까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노동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기업이 문제예요. 낙수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낙수효과가 있어야지 낙수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 월급 체계는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이 두 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만약에 우리가 230이라면은 최고임금은 460만 원 넘는 직원 없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갈 일이라는 생각은 제가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위대한 나라느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잘하느냐? 그 원동력은 바로 산에 있어, 산에. 대한민국이 잘 사는 근본 원동력은 산에 있어요.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민둥산이었어요. 이 할머니들 혹시 뭐 일본 갔다 온 할머니들 뭐 미국 갔다 온 할머니들 1950년대 60년대 얘기를 들어보면 비행기 딱 타고 그리고 옛날에는 비행기장이 어디 있었어요? 여의도에 있었어요. 비행기장이
1960년대 독일에서 우리 그 하이데 수녀님 독일에서 한국에 19살 수녀님 돼갖고 오는데 하늘 보니까 빨갛대.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산에.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녹화 사업을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UN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녹화 사업을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다. 이 기적이죠, 기적. 우리가 이 조선 왕조 때만 하더라도 땔감이 주로 어디서 이 연료를 어디서 했느냐면 산에 나무 잘라다는 거예요, 산에 나무 잘라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는 산에 나무 다 잘라갖고 일본이 다 쓰고 6.25 전쟁 때는 그 폭탄 내려 쏟아 붓느냐고 산에 나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산에 나무하고 그 나라의 그 부하고 왜 연관이 되느냐? 자, 생각을 해봐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처럼 장마철이 있는 6, 7월에 폭우가 거의 한 60%, 70% 비가 오신단 말이야. 그러면 하늘에서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은 그 산에 나무가 없으면 그 비가 다 어디로 보여요? 강으로 다 모이죠. 한꺼번에. 흙을 싹 끌고 내려가는 거야. 흙을 싹 끌고 내려가면은 그 강바닥에 뭐가 쌓이느냐면 흙이 쌓여. 강바닥에 흙이 쌓이면 조금만 비가 오셔도 어떻게?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뭐가 생겨? 홍수가 생기는 거야. 홍수가. 여러분들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지금 탈북 주민이 이 생태마을에서 근무한 지 6년이 돼요. 탈북 주민이. 근데 이 탈북자가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에 와서 놀란 건 딱 두 가지. 처음 인천공항 내렸을 때 제일 놀란 건 도로. 그 넓은 도로에 깨끗하게 깔려 있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랬대요. 왜냐면 북한은 도로가 제대로 깔려있는 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맨 흙이야, 맨 흙. 그래갖고 비가 오고 막 파이면 어떻게? 거기 돌 갖다 놓고 흙 이렇게 다져놓고. 내가 다니는 잠비아도 국가도로 빼고는 비가 오면 울퉁불퉁해갖고 이렇게 차가 저쪽에서 이 도로로 와야 되는데 옆으로 다녀요. 왜냐면 그 끝쪽으로는 길이 평평하고 가운데도 파여갖고. 그러면 가다가 서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또 가고 하여튼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비단이야, 비단. 전국이 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비단길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우리 주과장이 놀란 게 산에 나무가 꽉 차 있는 거고 너무너무 놀랬대요. 이분은 압록강 그 신의주에 있는 데서 탈북하신 분인데 거긴 나무 하나도 없다는 거. 나무가 어디 있어, 나무가. 그래갖고 산에 가갖고 이 농장 한 100명 관리자였었는데 북에서 이게 국정원에 3개월 들어가 나온다거든요. 근데 뭐 어디도 오는데 그 국정원에도 숲이 있는데 이 갈비라고 그러고 우리는 부엽토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끌어안고 끌어안았대. 그 낙엽이 너무 그 낙엽이 좋아갖고 북한에는 그 낙엽 자체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산에 가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빛님이 오시면은 누가 제일 먼저 물을 먹을까요? 낙엽이 물을 먹는 거야. 한 60cm, 70cm 되는데 그러니까 한 200mm, 300mm 비가 오셔도 우리나라는 누가 흡수를 하느냐면은 낙엽이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0mm, 300mm 북한에서 만약에 200mm가 왔다, 300mm가 한꺼번에 왔다. 북한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mm, 300mm 오고 그 다음에 또 200mm가 오면 그 낙엽 맨 밑에 썩은 거기로 또 나무가 많으니까 뿌리가 물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웬만한 홍수가 와도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1980년대 이후 40년 동안 무슨 흉년이 졌다, 풍년이 졌다라는 말을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해년 풍년이기 때문에 그 자체 보도 자체가 없어. 그럼 1980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녹화 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맨날 텔레비전에 텔레비전 라디오 볼 때마다
풍년이다, 흉년이다, 수해가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웃긴 건 1980년대로 기억나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대, 그 저기 뭐야 그 흉년이 왔어요. 그때 북한에서 쌀 보내줬어요. 기억나요? 1980년대 북한에서 쌀 보내준 거 트럭으로 보내줬던 거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기억나죠? 그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갈린 결정적인 원인이 그때. 우리나라가 1980년대 녹화 사업이 끝났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비약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산림 녹화를 성공한 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위대한 면 중에 하나예요. 그럼 북한은 이제 산에 나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북한이 언제부터 고통스럽기 시작하느냐면은 1989년에 서독 동독이 통일이 돼요. 그 다음에 1991년, 92년에 러시아가 망합니다. 소련이 붕괴가 돼요. 그럼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북한은 누가 이 석유, 기름은 누가 보내줬어? 중국이 보내줬어. 혈맹이니까. 그 다음에 밀은 누가 보내줬어? 러시아가 보내줬어. 쌀은, 그러니까 밀가루는. 그런데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부터 북한에 밀가루를 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원이 싹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라는 개방해 놓지 않고 산에 그 뭐 땅은 좁고 그러니까 이제 산에 나무를 잘라서 여기다가 여기 이 식량 조달을 위해서 산을 개방 다락방 떼기 맛이라고 떼기 맛 그 다음에 연료 땜감용으로 나무 벌채하고 여야 거리를 위해서 목재 수출하고 이러면서 이 산에 이게 여러분들 이 그림이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산인데 나무가 서 있어야지. 여기 이걸 해갖고 콩 심고 옥수수 심고 이래갖고 뭐 수수 심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에서 빛님이 오면은 이게 다 물길이야. 물길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남한은 지금 산에 물을 저수하고 있는 저수량이 얼마냐면 180억 톤 정도 산이 물이 저수가 돼 있어요. 그럼 180억 톤이면 얼마냐? 팔당댐이 2천만이 먹고 사는데 거기 저수량이 얼마냐? 2억 8천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팔당댐이 3억 톤인데 우리나라 산림의 그 숲이 머금고 있는 물이 180억 톤이니까 팔당댐 60개가 있는 거예요, 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산을 보면은요, 얘 그냥 산이 아니야. 우리 생명의 보고가 저 산이라는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북한은 저렇게 산에 나무를 다 잘라내고, 그래서 95년, 96년, 97년이 대홍수와 대기근이 와요. 그래서 천리마 행군이 언제 일어났느냐? 95년, 96년, 97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북한 주민 작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95년, 96년, 97년에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는 저 산 때문에 이 국민이 배고픔과 고통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우리나라는 아주 경제발전, 물론 IMF가 그 마지막 끝에 왔지만은 경제발전을 비약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산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 뒷산을 보면은 이게 나무가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벌채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만 비가 오면은 그냥 이게 다 쓸려 내려가고 집이 덮이고 비가 안 오시면은 물 숲이 나무뿌리에서 물을 보내줘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그대로 말라 죽는 거죠. 예, 북한은 그래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남한은 대북제재 중국으로 헐값에 목재 전부 다 팔고 그래서 이 귀한 나무들을 그나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을 팔아서 또 더 고통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임진강 그 상류 지역의 범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고통을 겪는 거죠. 96년에 29명이 죽고 재산 3천억, 98년에 139명, 예, 2천억, 99년에 24명, 3천억.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해갖고 북한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무심는 일이에요. 북한을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나무 심는 거, 나무 심는 거. 잠비아도 보면은 거기는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느냐 하면은 10년만 자라면은 이 나무가 제 아름 한 세 아름들이 커요. 10년만 자라요. 왜냐면은 잠비아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겨울이 없잖아. 건기, 우기가 있으니까 계속 자라는 거야. 계속 자라는 거야. 1년 내내 그냥 계속 자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잠비아에는 나무만 심어도 먹고 살만한 나라예요. 근데 이 잠비아는 나무 개념이 없어. 왜냐면 전국토에 나무가 다 있어. 무슨 나무? 잠목이. 그리고 이 경제림을 심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정도 수준인 거지. 원시 정도에. 그래서 저는 잠비아에 경제림을 전부 심으면은 앞으로 10년 후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나무로 짓는 건물이 몇 층까지 지금 지을 수가 있느냐면 12층까지 온전히 나무로만 지어요. 덴마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온전히 나무로만 지어요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잠비아의 내 꿈은 10년 후에 나무 심어갖고 온전히 나무로만 뭐 5층, 5층, 10층을 본보기로 지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굉장히 럭셔리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지구에 지구가 아름다운 이유는 왜 아름다우냐면 나무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북한은 20년 동안 37번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해 매년 2건, 2건 정도가. 그러면 이 북한의 자연재해라고 그러는 건 어느 정도냐면은 북한이 보통 1년에 쌀을 얼마 정도 수확을 하느냐면은 한 300만 톤 정도 수확을 해요. 300만 톤. 여기 요즘 좀 개념이 좀 없죠. 쌀 300만 톤. 그럼 1톤이 몇 명이 먹고 사느냐 하면 1년에 4명 정도가 1톤을 먹고 산다고 보면 돼요. 북한 기준으로. 그럼 300만 톤이면은 4명 기준으로 그러면은 몇 명이 먹느냐면 1200만 명이 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 주민이 2400만 명인데 얼마가 모자라는 거야? 1000만 명 먹을 게 쌀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간이 끝나고 내년부터 여러분들은 이게 북한 뉴스를 볼 때 딱 관점을 보는데 이번에 북한이 재해로 50만 톤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냐면 200만 명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쌀이 400만 톤, 500만 톤 정도 생산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사실은 대개 식량의 70%를 수입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밀이 95%가 수입하는 거예요. 옥수수도 97% 정도 수입을 해요. 콩 같은 경우가 뭐 지금 한 85% 정도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콩의 대부분은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수입 콩이 한 가마에 한 8만원, 9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국산 콩은 우리가 지금 얼마에 사느냐 하면 42만원 정도 사요. 국산 콩은. 그러니까 나같이 뭐 우리 농촌 살리겠다고 우리 농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저희들은 1년에 거의 1800가마에서 2000가마 정도 쌀을, 저기 콩을 우리가 주민들한테서 구입을 하거든요. 이 평창 가지고는 우리 그거 다 콩 못하고 뭐 저쪽 포천 이쪽 것도 우리가 콩을 수입을 하는데 대개 다 수입해서 먹는 거죠. 우리나라는 물건 팔아갖고. 그러니까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팔아갖고 그거 갖고 우리는 수입해서 먹는 거야. 근데 북한은 수입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지금 또 꽉 막아놨고 2년 동안 지금 북한은 정말 우리
저기 주과장 얘기를 들어보면요, 강냉이 죽을 먹는다고 해도 강냉이가 둥둥 떠 있는 수준이지 강냉이가 꽉 차 있는 거는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쌀밥 1년에 두 번, 세 번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게 상상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사는 거랑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거는 호강에 여러분들은 요강을 타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는 요강 타고 사는 거고. 그래서 북한이 굶기 시작한 게 92년도부터 굶으니까 지금 몇 년째 굶는 거예요? 30년째 굶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 평균 키가 1m53밖에 안 되는 거예요. 53, 54. 북한 주민들 키가 못 먹으니까. 우리나라는 키가 1m73, 군인들 평균 키가.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주과장 생일이라고 우리 주원들이 미역국에다가 고기를, 소고기를 넣어갖고 우리 생일상이라고 차려줬는데 그걸 못 먹어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파에다가 고추장 찍어서 먹어요. 못 먹으면 못 먹더라고. 우리처럼 고기가 흘러 넘쳐갖고 막,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바로 나무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북한은 대규모 홍수가, 그래 지금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면 북한은 더 고통스러운 거죠. 북한하고 그러면 남한하고 갈린 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북한은 자력 갱생이에요. 자력 갱생.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북한 땅 안에서 갱생하자 그랬는데 이 세계화 시대에 자력 갱생이 말이 돼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그런 정책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여러 가지 갈리는 길이 많은데 그게 갈리는 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나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재난 대처 능력 취약 수준이 세계 세 번째야.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라죠. 네. 넘겨버려. 내가 넘겨버려. 자, 북한은 산림 현황을 보면은, 1990년에, 82,0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산림이 있었는데 2015년에는 5만 제곱킬로미터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한 1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5만이라면 국토의 절반도 산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합치면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우리나라 크기가. 그러면은 일본은 나라 크기가 얼마냐? 43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남북한 우리 합친 것보다 북한은 일본은 두 배가 우리나라보다 큰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나라가. 그러니까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몇 배가 크냐면은 100배가 큰 거예요. 캐나다, 중국, 미국. 마찬가지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나라가 큰 거. 러시아는 우리보다 훨씬 더 한 40-50배 정도 더 크죠. 러시아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 이건 상상도 안 되는데 목탄 차 나무를 떼어갖고 차가 가는 거야. 그 석유가 많다는데 석탄 그 좋은 석탄이 많다는데 신부님, 그 석탄 많고 석유 많다라고 그러는데 왜 북한 사람들은 석탄 캐서 안 써요? 캘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문제인 거예요. 전기도 안 돼 있지, 그다음에 뭐 그 운송 시스템도 안 돼 있지. 그러니까 그 좋은 자원을 좋은 기술로 이게 캐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거의 석유 제품이 세계 한 3, 4위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그거 석유 수입해갖고
등유로 빼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빼고 섬유 빼고 다 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고. 근데 저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태서 파는 기술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놈은 아래로 가난한 거야. 세계 매장량 세계 1, 2위라는데.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왜 대단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없는데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세계 3, 4위 정도 되니까. 참, 여러분, 우리나라가 내가 맨날 대단하다 그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야. 그리고 정말 재미난 거는 지금 이 사하라 사막 쪽에 우리나라가 뭘 많이 파는 줄 알아요? 난로. 전기 난로. 고적인 막 그 석유도 난로 어마어마하게 수출해요. 그 신님 뜨거운데 거기다 무슨 석유 난로를 팔아요? 거기에 난로가 뭐가 필요해요? 새벽에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나도 그 이 이스라엘의 사막 체험 네게부 사막에 갔는데 딱 해 떨어지면 추워요.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사막이. 거기다가 난로 파는 거지. 말로 파는 나라야. 그리고 그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하냐면은 유대인은 안식일에 스위치를 절대 안 켜요. 스위치를. 그러니까 만약에 금요일날 저녁에 스위치를 막 켜기 전에 그 종이 울리거든요. 안식이 시작됐다고. 그러면은 다음날까지 주일날 그 토요일날 저녁에 안식일 해제되는 그거 종 울릴 때까지 그걸 못 꺼. 그런데 정말 못 건드리는 게 있어. 냉장고를 열면은 이게 불이 켜지는 것도 이게 뭐야? 이것도 창조 사업에 되는 거거든.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무슨 냉장고를 파느냐면은 금요일 날 저녁에 그게 울리면은 냉장고가 알아서 불이 안 켜져. 다음날 안식일 될 때까지 안 켜져. 전기는 돌아가는데 불은 안 켜져. 그 냉장고를 갖다 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호강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수출을 못하면은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기관, 이 차 얘기를 또 하면은 기가 막혀요. 평양에 딱 한 번 가봤대요. 거기는 한도에서 한도로 넘어가는데 증명서가 다섯 개가 필요해요. 근데 증명서 할 때마다 담배를 줘야 돼. 돈이 어디서 돈이. 담배를 줘야 돼, 담배. 그런데 또 가다가 시속 2, 30km 정도 되는데 가다가 기관사가 전기도 안 오고 배가 고프면 안 간대요. 그럼 또 저기 거기 그 차, 기차 타는 사람들이 또 동네 그거 가갖고 그것도 이런 거 저런 거 해갖고 먹고 담배 줘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10일 뒤에서 평양까지 10일, 많을 땐 보름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2시간 반? 이거 김여정 씨가 언제 한국에 와갖고 충격받았느냐면은 이 동계올림픽에서 서울에서 KTX 타고 여기 평창까지 왔을 때 기차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이게 지금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는 기차를 타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기차가 이 남조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일주일, 2주일 또 가다가 전기 안 오면 또 수고 또 이게 또 언덕 올라가다가 뒤에서 밀고 뭐 내려서 밀고 뭐 정말 얘기 들어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평양에 한번 1월 뭐 무슨 2일인가 3일인가 무슨 대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간부로 초대받아 갔는데 평양이 12층인가 13층 호텔에 머물렀는데 물이 안 나와갖고 1층까지 뛰어내려가갖고 거기서 그 물 해갖고 씻고 또 12층까지 올라가고 전기는 자기가 탈북할 때는 하루에 한 시간 나왔는데 지금은 30분밖에 안 나오는데 전기가 하루 24시간 중에 한 시간 전기가 나와요.
그럼 그거 물 이렇게 데워갖고 그 물 이렇게 따뜻하게 해갖고 그 밤에 그 끌어갖고 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30분밖에 전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전기가 와야지 공장을 돌리죠. 뭘 하고 아니 석유를 파고 싶 저기 뭐 석탄을 파고 싶어도 뭐 전기로 뭘 좀 드릴을 해갖고 해야지 석유를 석탄을 팔까.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야.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산의 나무를 잘라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산의 나무를 잘라서. 그러니까 이 나도 이게 북한 이게 지금 유튜브로 지금 방송이 돼갖고 제가 이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찾느냐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거 지금 이제 다 그 저작권 때문에 아무 사진이나 못 써요. 근데 보통 이제 내가 일반 대학에 강의를 할 때나 내 강의할 때는 강의용은 아무거나 다 써도 돼. 강의한 걸로는. 근데 그 자료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뼈밖에 안 남아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북한 애들이 뼈밖에 안 남아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주과장, 뭐 우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아주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면은 그 96년, 97년에 굶어 죽을 때 보면 사람들이 새카매갖고 그 햇빛에 이러고 있으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야. 그럼 그거 산에 갔다가 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산에 묻어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막 그 산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강에 흙들이 쌓이잖아요. 그럼 그걸 퍼내야지 다음에 강물이 흘러갈 거 아니야. 그 퍼내는데 뭘로 퍼내느냐면 삽으로. 삽으로 퍼내는데 무슨 삽으로 퍼내느냐면 나무 삽으로. 쇠삽도 없이. 그러니까 저런 돌들이 하면은 돌들을 다 일렬로 서서 손으로 다 그걸 끄집어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게 정치라는 게 뭐예요? 물을 다스리는 게 정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여기 지금 2007년도인가 여기 3일 사이에 2000mm가 온 적이 있어. 그래갖고 여기 강이 다 흘러 넘쳤어 우리도. 그래갖고 막 소도 여기 앞에 둥둥둥둥 떠다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그때 폭우가 많이 왔는데 그때 북한도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봤죠. 근데 여기 앞에 이제 강에 이제 우리도 이제 흙이 어마어마하게 쌓였어. 근데 어떻게 치는가 봤더니 한 달 정도 우리가 치더라고. 어떻게 쳐? A10 포크레인 한 10대 가갖고 퍼내고 그 다음에 저 트럭 25톤 거기다 넣고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도로 싹 넓히는데 한 3개월 4개월은 끝나더라고. 근데 북한은 나무로 자루로 드러내고 이거 언제 드러내? 그러다 보면 다음에 또 오고 계속 가난이 반복되는 거죠. 계속 가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동 수단도 부족하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난방 연료는 프로판 가스가 3.2%, 석유가 8%, 땔감이 40%야. 연탄이 48%, 구멍탄.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으로 넘어갈 건데, 그럼 우리나라가 1965년부터 녹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우리나라가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때 산에 갈비 긁어오면 안 된다고 막 그랬던 거 생각나시죠? 예. 네. 그런데 산림청이 원래는 우리나라 이 산림청이 어디로 귀속이 되냐면 내무부로 귀속이 돼요. 산림청은 농림부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산림청은 농림부에 있어야 되는데 내무부로 귀속이 돼.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산에 나무 잘라가거나 갈비를 긁어가면 경찰에서 체포하는 권한을 주느냐고 내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산림청의 내무부 소속은 우리나라 한나라였어요. 농림부 소속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산림 녹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 거냐면은 현신규 박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물론 그 이승만 정권 때도 산림 녹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해요. 근데 박정희 정권이 딱 들어서서 현신규 박사가 나라가 잘 살려면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파도 광부 이제 위로하러 간다고 간호사들 위로하러 간다고 제일 놀란 게 뭐예요? 흑님이라고 그 독일의 전쟁 끝나고 난 나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무가 꽉 차 있는 거 보고 아 나라가 잘 사는 길은 이렇게 나무가 많아야지 잘 사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갖고 산림 녹화를 농림부에 있는 산림청을 내무부로 옮겨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산림 녹화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 식목일만 되면 나무 들고 심고 들이다 심었던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쭉쭉 계단식으로 해갖고 거기다가 사방공사라고 그러죠. 그 사방공사하고 거기다 나무 심었던 기억들 아시죠? 그게 이 나라를 이렇게 푸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럼 역시 신부님 말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살이 손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살이 손이.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같이 이룩해낸 일이에요. 그때 산림 녹화를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권장한 게 뭐냐면 연탄이에요. 모든 집에 아궁이를 없애고 뭘로 바꿔서 연탄 아궁이로 바꾼 거야. 그때 전 국토를 전부 다 연탄 아궁이로 하면서 슬픔이 있었죠. 연탄 가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동치미 먹은 사람들 많을걸? 죽은 사람들도 꽤 되고 그게 이제 정책 전환에서 생기는 그런 아픔들인 거죠. 어쨌든 북한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뼈밖에 안 남아있는 북한은 저기 밭에 두 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산당하고 장마당하고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나라 자체에 그러니까 배급 끊어진 지 오래됐대요. 이제 옛날에는 배급을 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배급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장마당에 알아서 물건들을 이제 자기네들 자력 갱생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네. 북한의 장마당 우리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은 그래도 사진이 비참하지 않은 사진들을 그래도 많이 올려놨는데 참 이 사진을 보면은 한반도 위성 사진이에요. 산에서 여기 꼭대기에서 보면은 우리 나만이야 이게. 눈물 나는 사진이에요 이거. 눈물 나는 사진이에요. 이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 평양에서 여기 신의주까지 가는데 나무를 한 그루도 못 보는 경우도 있대잖아. 완전히 나라가. 그러니까 이쪽 대마고원 쪽만 지금 이렇게 숲이 살아있고 이쪽은 완전히 다 죽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조금만 폭우만 쏟아져도 나라 자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웬만한 폭우가 와도 나는 강을 바로 앞에 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요. 여름에 보면은 막 150mm, 200mm 오면은 뭐 흙탕물이 어마어마하게 와. 근데 딱 3일만 지나면 강물이 팍 아주 기가 막힌 강물이 흘러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숲에 있는 그 낙엽들이 물을 그치 걸러갖고 다 내보내주는 거야. 다. 정말 좋은 나라죠. 대한민국 금수강산이죠. 그래서 이 북한의 이 천리안 위성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1910년도는 북한이 더 나무가 많았단 말이에요. 1910년도에는 그러니까 북한이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뭐 일제강점기 때는 당연히 북한이 잘 살았죠. 왜 북한이 잘 살았느냐 하면은 북한은 중공업, 경공업, 공장이 많이 했고 남한은 농사를 많이 해갖고 농사를 일본 강점기 때 그렇게 뺏어간 거죠. 근데 지금은 북한은 이 모양이고 남한이 이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3만 달러까지 올라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평양은 36%, 평양북도 34%, 양강도 24%, 30%, 강원도 81%, 경상도 70%, 전라도 여기는 평양이 많으니까 55%, 제주 47%. 그러니까
예, 서울은 뭐, 지금 뭐, 그 아파트를 저 대갖고, 이렇게. 그래서, 자, OECD 국토 면적 대비로 핀란드, 잘 사는 나라죠. 일본, 스웨덴, 대한민국, 여기에 같이 우리가 낀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경제성장과 산림녹화, 도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나라죠. 동시에. 그래서, 자, 산림, 이 밀집도 현황인데, 지금 이렇게 보통 한 평에 뭐, 150%나 있다, 200%가 있다, 산림이 한 평에. 그 밀집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72년도에서부터 밀집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엄청난 비율로 밀집도가, 올라, 인목 축척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면적은 줄어들어도 나무들을 이제 잘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아유, 저 산에 나무, 그 경제 중에 하나도 없이 저거 산림 높아 헛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산림 녹화를 잘하려면 잡목을 심어야 돼요. 그래갖고 땅이 튼튼해져야 돼요. 그게 30년이야. 잡목을 심고 그 이렇게 산이 토양이 튼튼해지고 난다부터는 경제림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심히 잘 못 보시지만 지금 보면 산에 나무 싹 잘라줘 우리나라. 그리고 다시 심어. 지금 심는 게 뭐냐면 경제림이에요. 경제림이야. 근데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산림 높으라면서 전부 다 소나무를 다 심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동일하게 소나무를 다 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병이 죽으면 싹 죽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소나무끼리 부닥쳐갖고 불이 너무 잘 나. 그러고 그 내가 이스라엘 그 저기 관광청 초청 받아갖고 쭉 해보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이 소나무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대학에서 나온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산림 녹화를 우리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1400년, 1500년 동안 이 유대라는 땅이 나무가 싹 없어졌는데 유대인이 60년 만에 전국토에 나무를 심은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못한 게 뭘 잘못했냐면 한 가지 나무만 심은 거예요. 여러 가지 생물적인 다양성, 이 숲의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산에 봐 얼마나 나무 종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 모르는 나무 종이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란 녹화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뭘로 바꿔야 되는 이제 타임이 왔느냐면 토양이 이제 튼튼해졌기 때문에 경제림을 심어도 이제 경제림이 많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나무를 팔아서도 이제는 국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이제 그 나무를 심을 타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희망이 많은 나라예요. 광복이후 한반도 산림 면적으로 보면 남한에 새로 조성된 이게 170만 헥타르, 북한에서 사라진 게 280만 헥타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제가 잠비아에서 받은 땅이 3천 헥타르라고 그랬잖아요. 3천. 그러니까 3천 헥타르는 얼마냐면 천만 평이에요. 천만 평. 1헥타르가 3025평인가 그래요. 1헥타르가 3025평. 그래서 나는 3헥타르 갖고 있다고 그러면 만평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잠비아에서 3000헥타르를 그러니까 1000만평인가 여의도가 80만평이니까 여의도 12배 많은 땅이 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좀 부자죠. 땅이 천만 평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나무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잠비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나무 심는 거예요. 그것도 유칼립투스 나무 같은 경우도 자라면은 10년만 자라면은 20m, 30m 자라. 유칼립투스 나무가. 소나무도
많이 자라는데 내가 이렇게 재보니까 2m, 3m가 자라요. 소나무가 쭉쭉 올라가. 그래서 한 내가 100만 그루 정도 심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와.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 들어가고 구독을 누르면 나무 한 그루 심는 거예요. 구독을 누르면 거기다 좋아요를 누르면 나무 1.5그루 심는 거예요. 1.5그루 좋아요. 한 2년 정도만 거기다가 돈을 쏟아넣으면 100만 그루 심겠더라고요. 2년 정도만. 그러면 이제 나는 잠비아에 나무 심는 사업이 어느 정도 천만, 그 3천 헥타르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북한에 나무 심는 게 꿈이에요. 북한에. 북한 주민들 살리는 길은 식량 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무 심는 거. 나무. 근데 나무를 심어 놓고 밥을 안 주면은 심어 놓은 나무를 가서 자르니까. 심어 놓고 밥을 줘야 돼, 밥을. 이 숙제가 두 가지가 남아있는 거죠. 숙제가 두 가지가. 굉장히 재밌죠?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3만 달러가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지난 휴가 갔다 오는 동안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중국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은 개방을 해야 돼. 개방을 하고 우리나라 철도가 북경까지 연결이 돼야 돼. 그리고 사할린도 연결되고 블라디보스토크도 연결되고 뭐 모스크바로도 연결되면은 우리 생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 지금 이 만주 지역 쪽만 가면은 거의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갖고 거의 이물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경제만 좋으면은 그쪽 사람들이 우리하고 교류만 되면은 만주 땅 다시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주 땅. 아니, 옛날처럼 무슨 전쟁을 해갖고 땅을 뺏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전쟁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경제권을 우리 쪽으로 복속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이 북경 쪽 가는 것보다 평양, 서울로 오는 게 훨씬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하나가 되면은 그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어쨌든 내일 아침에 이어서 이 살림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 읍내 나와서 머리 좀 깎고 오는 애고. 계속 또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과달루페 성지순례를 가서 한 20일 동안 한국에 없어갖고 네, 잠깐 짬을 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산림의 경제적인 효과가 한 7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70조 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년에 한 470조 정도 되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죠. 또 사실 전 세계를 다녀봐도 아 오늘 산에 좀 갈까? 그리고 한 20, 30분만 차를 타도 산에 이렇게 울창한 산을 오를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류 대한민국의 한류가 왜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휩쓰느냐 그것도 저는 한글과 산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 산을 보면 사람이 시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봄에 막 새순이 이 산 온산천지에 막 올라올 때 여러분들 감탄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또 가을에 이 단풍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산림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단풍이 지고 이렇게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자신도 모르게 어떤 풍요로움, 숲에서 오는 풍요로움이 있는 거죠. 이 우리 그 불가에 사는 산이로되 뭐 우리 송철 스님이 또 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사는 산이로되 옛날에 그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로되 옛날에 그 물이 아니다. 깨달음을 이제 얻고 돌아와서 이제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산을 볼 때 옛날 그 산 아니길 바라요. 저 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품성이 매력적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강에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원인도 누구 때문이냐면은 바로 산 때문이라는 거.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것.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폭탄을 쏟아보도 그렇게 많이 쏟아보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남은 폭탄을 여기다 다 쏟아붓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남한보다는 어디다 더 많이 쏟아넣느냐, 북한에 더 많이 쏟아넣는 거예요. 북한에 이 항공모함 11대를 갔다 돌아가면서 항공모함 11대가 돌아가면서 그 모든 폭탄을 다 북한 산에다가 쏟아 넣었으니까 북한은 출발점부터 우리보다 훨씬 불리한 데서 출발을 한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우리 초등학교 뒤에 사방봉사하고 그 나무 심었던 기억이 참 많이 나요. 지금 나는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를 갔는데 거기 이제 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내가 심어놓은 데는 아직도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져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본 그 내가 어렸을 때 심었던 데가 그 지금 세월이 20년, 30년, 40년. 물론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더 좋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6.25 전쟁 끝나고 산이 저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때예요. 기적이죠. 70년대 이제 양묘장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이건 진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지만 과오도 있고 업적도 있죠. 나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무슨 업적을 가장 많이 두겠느냐 라고 한다면 나는 단연 1위로 산림 로카로 저는 봅니다. 이 벌거벗은 산에 보세요. 이 매달려가고 나무 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를 심은 이 장면들을 보면은 참 눈물 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분 있어요. 현신규 박사라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들어와갖고 딱 한국에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산림 녹화다. 그래서 이 현신규 박사는 느키됐다 소나무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느키됐다. 여러분들 보면은 소나무가 막 쭉 자라는 거 있죠? 멋은 없지만 쭉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 소나무를 개발한 박사예요. 그래서 은사시나무라고 이것도 아주 산림에 아주 푸른 산을 한 게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은사시나무를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고 저거는 은사시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이름을 바꾸겠다고 현사시나무라고 현신규 박사의 성을 따갖고 현사시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62년에 미국에서 이 군부 구테타가 일어난 나라고 뭐 이렇게 막 했을 때 미국 의회에서 한 의원이 그럽니다. 이 현신규 박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원조해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군사정권에 미국에서 원조금을 삭감하려고 그러다가 누구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느냐면 바로 이 현신규 박사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현신규 박사가 우리나라 이 역사의 7대 과학자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장영실, 뭐 우리 저 조선의 그 대단한 추구기 개발하고 그런 그분하고 거의 동급에. 그래서 이 탁월한 이 우리의 현인 중에 한 명이 바로 현신규 박사예요.
제가 이 서울대학 그 환경 최고 지도자 과정 농업생명대학에 가고 이 현신규 박사의 강의를 한 1시간 동안을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정말 의젓하게 생긴 할아버지 한 분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현신규 현종호 서울대 이제 농대 학장을 하셨어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분을 또 처음 봤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산림 녹화에 이 아주 기가 막힌 이 아주 최고의 제1의 물론 또 내무부의 여러 그 분들이 아주 목숨을 바쳐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 눈물 날 정도로 녹화에 애를 많이 쓰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하게 영일지구 사방사 이게 산이 비탈해져갖고 나무를 심어도 비만 오면 쏟아져 내리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 자일이라고 그 등산할 때 있잖아요. 그거에 매달려서 나무를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계적인 영일지구 녹화 사방사업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뭐 홍천 이 사람만 북한 그림하고 똑같죠?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민들 한 손 한 손이 이 기적의 땅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새빨간 데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녹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근데 이 녹화 사업을 그러니까 이게 30년, 40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토 전체가 이제 토양이 이제는 뭐 산에 가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 후무스 휴믹이라고 그러는 그 부엽토 북한에서는 그걸 무슨 영양 무슨 토라고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제 나무를 경제력을 심어도 이제 잘 자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뭐 산에 이제 오늘 내일 피정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번 산에 보세요. 나무를 다 잘라놓은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게 왜 잘라놓은 거냐면 잘라놓은 게 아니야. 이미 거기다 지금 나무를 다 심어놓은 거야. 경제력을 심어놔서 조금씩 이제 그게 또 5년,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손자들 때는 또 더 좋은 태어나는 100년 동안 나무를 팔아서 100년 동안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 캐나다는. 또 캐나다 가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자작나무들이 아주 그게 좋거든요. 자작나무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얇게 자라는데 거긴 보면 이만하게 자라. 그 얼마나 좋은 목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나무들을 심어야 되지 않느냐. 현신규 박사가 1973년, 78년, 3,800만 명인데, 처음에 우리가 한 사업이 국내 농민의 13%의 화전민을 이사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화전민이라는 게 1901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일제시대 때, 그냥 뭐 먹고 살고 힘들고, 뭐 화전민에 관한 얘기도 끝이 없어. 뭐 사랑해갖고 몰래 야반도주해갖고 산에 가갖고 하는 얘기 도둑질해갖고 또 야반도주해갖고 가갖고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화전민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화전민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1973년서부터 78년까지 땅 줄 테니까 내려와라. 땅을 줄 테니까 산에서 산의 화전민은 산에 나무 지르고 산에다가 언덕에다가 그 농사 짓고 살고 그러니까 아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와라 땅 줄 테니까 그러니까 산에서 다 끌어내린 거야. 다 끌어내놓고 땅 주고 산은 지키는 정책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이었냐면은 산 때문이에요. 정말 그 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임진왜란 그 우리나라 그 전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군인들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어디로 다 숨어들어? 산으로 다 숨어드는 거야.
산으로. 그게 나무가 많았다는 거죠. 산으로 다 숨어들어갖고 이제 아름아름 서로 해갖고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의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병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또 않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산에 들어가갖고 어쨌든 풀뿌리 캐먹고 어떻게 견디고 견뎌갖고 이렇게 근근히 이렇게 이 한민족을 이뤄갖고 지금 5000년 역사 이래 전 세계 역사 안에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국가가 융성한 적이 없어요. 5000년 역사 이래 온 국민이 굶고 가난하고 조선시대 평균적으로 두 끼 먹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먹어요. 이게 다 저는 산에서부터 산림 녹화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거죠. 자, 현순교 박사가 얘기를 한 거죠. 산에 사람들을 다 이제 화전민들을 다 내린 거야. 그래갖고 화전민 이주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그래갖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산은 지켰던 거죠. 그 다음에 온 나라가 이렇게 참여를 해갖고 이렇게 이 기가 막힌 이 나라를 가꾼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올라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전 산림으로 봐요. 두 번째는 급이야. 교육.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가르치는 나라도 없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 벌써 부모들이 귀찮아해요. 왜 귀찮아하냐면은 애 학비 내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이 결코 싸지 않거든요. 적어도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 애들이 등록.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무슨 써서 일을 뭘 해서라도 네 학비 대줄 테니까 너는 뭐만 해? 공부만 해.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교육열은 나쁜 점도 많죠. 항상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교육열은 대한민국이 있게 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교육열이에요. 어쩔 수 없는 교육열. 근데 저는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할 만큼 했다, 이제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기술 배우고, 경제학 배우고, 뭐, 과학 배우고, 이러느냐고 공부를 했지만은, 이제는 전 국민이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똑똑한 애들 뽑아내느냐고 그동안 했는데, 이제는 3만 달러가 올라섰기 때문에 그 길이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시면 돼. 300명이 똑같은 길로 달리면은 1등 하는 분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1등부터 300등까지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못 살았을 때 하는 얘기야. 이제는 300명이 있으면 300명이 다 다른 방향으로 달려. 다 다른 방향으로 달려. 그러면 도착하면 다 거기 1등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네 번 한 놈은 네 번 한 대로 달리고, 세 번 한 놈은 세 번 한 놈대로 달리고, 별난 놈은 별난 놈대로 달리고, 삐죽한 놈은 삐죽한 놈대로 달려갖고, 방향을 300가지로 달려서 거기 가서 다 1등하게 하면 돼. 그래서 이제는 내 아이가 뭐를 잘하느냐를 찾아내는 시대로 들어선 거예요. 그냥 국영수 잘한다고 훌륭한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 이것도 이제 교육에 대한 것도 내가 한 2시간 내지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게 훌륭한 교육이 아니야. 그 아이가 행복한 게 훌륭한 교육이야. 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를 갔다 왔는데 장성, 그 다음에 보성 이쪽에 가보면 편백나무들 보면은요 이게 바로 30년 전, 40년 전에 심어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경제림이 되는 거죠. 참 이렇게 보면 대단하죠. 예, 참 아름다워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예, 그래서 이 지구가 아름다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가 아름다운 이유는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거는 뭐 때문에 그래? 산대. 이거를 누가 다 했느냐 하면은 지금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이 다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25만원 용돈 주는 거, 이번 3월달부터 하위 20%는 30만원 주는 거 결코 잘하는 게 아니야. 더 줘야 돼. 적어도 50만원에서 60만원 줘야 돼.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50만원에서 60만원 줘야 돼. 아, 그분들이 한 게 뭐 있다고. 그분들이 이거 했잖아요. 나무 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손들이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연금을 주냐고. 왜 한 게 없어요. 정말로 많이 했죠. 그 이 챙겨주는 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지금 내 나이 50대, 60대, 40대 요 세대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밝게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편백이, 편백나무 참 좋은, 향이 좋죠. 네. 예, 그 목욕탕에 이 편백나무, 뭐 편백, 그 문 뭐 이런 거 하듯이 예, 우리나라가 나무가 이제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자, 요 보고 다시 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제 나무에 대한 산에 대한 투자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에 대한 투자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되느냐?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제 바꿔야 돼. 저 산을 잘 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풍요를 누렸듯이 이제는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풍요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3만 달러를 올라섰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왜 3만 달러를 올라섰는지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열 때문에 3만 달러 올라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교육열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 어떤 변천사를 거쳐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과거 시험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고려시대부터 시작했어요. 고려시대. 그래갖고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어. 그래갖고 문과, 문과 매년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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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과, 무과 100명, 매년 뽑진 않았어. 어떨 땐 2년에 한 번 뽑기도 하고 3년에 한 번 뽑기도 하고. 그래갖고 우리가 유일한 출세길이 뭐였느냐 하면 옛날에는 과거 시험이었어. 유일한 출세길이. 그리고 이제 대과 30명, 뭐 33명 뽑아갖고 대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갑자기 과거시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일제강점기 바로 갑오경장 끝나고 갑오경장 끝나고 난 다음에 과거시험이 없어졌어요. 과거시험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세하기 위해서 어디로 다 갔는지 하면 일본으로 유학을 다 갔어요. 그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게 우리나라한테는 치명적인 그 영향을 미쳐요. 아주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쳐. 그래서 역사, 의식 뭐 이런 건 많이 무너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출세할 수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양반 쌍놈이 없어지고 뭐만 잘하면 출세할 수 있어? 그래서 미친 거예요. 그 과정이 그렇게 가요. 오늘 황창현 신부님 말씀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나이가 들수록 정말 불행해지는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외롭고 쓸쓸해지며 결국 노년기에는 죽음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생각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관적 행복도는 세계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전 세계 1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순위는 57위이며 OECD 국가들 중에서는 38개국 중 35위라는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80년 동안 우리는 경제 성장을 중시하며 살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정서적, 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공동체적 연결감을 상실해왔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서열과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인간관계는 더욱 삭막해졌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핵가족조차도 흔들리며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고 불행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들이 자녀에게도 무의식적으로 강요하게 되어 아이들까지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행복과 자주 연관지어지곤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가면 이후의 삶은 편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리며 고통스러운 학창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줄까요? 연구에 따르면 소위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잠시 동안 행복을 느끼지만 그 행복감은 매우 짧게 지속됩니다. 평균적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기쁨은 일주일 정도 유지될 뿐이며 곧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의도치 않게 아이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잠깐의 행복을 위해 아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불행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행복 중에는 짝퉁 행복, 즉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짝퉁 행복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행복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조건부 행복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비교를 통한 행복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행복입니다. 남보다 잘났다는 이유로 느끼는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로 인해 결국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찰나의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지만 그 결과가 미래의 고통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내일이나 내년에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면 이는 순간적인 즐거움일 뿐이지 오래 지속되는 행복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이기적인 행복입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타인을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이기적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는 행동은 결국 스스로도 고립시킬 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식적인 행복입니다. 실제로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척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짝퉁 행복입니다. 이런 가식적인 행복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방해가 됩니다. 최근에 많은 청소년들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얼마나 많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잘 모릅니다. 단지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과연 돈이 많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많은 돈을 얻는 것이 꼭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로또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엄청난 행복을 느끼지만 그 행복감은 불과 1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가족이나 친지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고 돈을 노린 사람들이 몰려오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점점 더 불행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큰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행복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감과 큰 불행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일시적인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행복 설정치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기본 수준, 즉 행복 설정치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설정치가 낮은 사람들은 아무리 큰 행복을 경험하더라도 금방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만 설정치가 높은 사람들은 극심한 불행을 겪더라도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행복 설정치는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자주 느끼며 남을 돕는 선행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행복 설정치를 점차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신경계, 면역계, 호르몬계, 나아가서는 유전적인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웬만한 어려움에도 끄떡없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행복 설정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꾸준히 노력해서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80년 이상에 걸쳐 진행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20년대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중년과 노년을 맞이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추적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은 학력, 직업, 수입, 외모 같은 외적인 요소들이 사람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는 인간관계였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친밀한가가 그 사람의 삶의 질과 행복을 크게 좌우했습니다. 인간관계가 불안정하면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좋아도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심리치료의 초점도 이제는 개개인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관계의 중요성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관계가 불행하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거나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는 그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개인주의를 중시했던 서양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중요시했다면 이제는 인간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적으로 인간관계를 중시해왔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현대 사회의 경쟁과 효율성 중시 문화로 인해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와의 관계가 다시 중요해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 몸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셋째,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며 그 고마운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게 되고 이는 다시 자신의 행복감으로 이어집니다.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멘토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받고 싶은 역할 모델이 있기에 그 모델을 통해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한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가족과의 시간, 개인적인 휴식과 성장을 위한 시간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혹은 더 나아가 지구 환경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경과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은 여러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도가 높은 나라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까요? 보통 행복도가 높기로 유명한 나라는 핀란드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첫째, 아이들이 많이 놀게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학원에 가고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지만 덴마크에서는 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둘째, 자연 속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덴마크는 겨울이 길고 춥지만 날씨에 상관없이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덴마크에서는 조기 교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읽기와 쓰기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빨리 배우게 하려 하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유치원을 1년 더 다니는 아이들이 더 자신감 있고 학업에 흥미를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덴마크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가르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잘 지내다 와라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해라라고 당부합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친절을 실천하도록 하는 문화가 아이들의 행복감을 확장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에서는 비교나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가 소중하며 자기 나름대로 훌륭하다는 가르침을 주고 학교에서도 성적이나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행복한 어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 속에서 놀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통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여유롭고 깊이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년기에도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보는 관점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젊었을 때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hilippo생태마을 생태맘장터의 청국장 가루가 유명합니다. 구매하시면 인생스케치 채널과는 무관하며 성필립 보생태마을의 국내외 비영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